네, 수급의 시장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핫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핫한 종목 몇몇 개가 보이시죠? 뭐 동성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 그런데 이제 세네 개 종목으로 좀 들어온 종목 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줌 인터넷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다른 포털 사이트와 차별화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줌 인터넷이 마련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의 종목이고요. 주의 종목이 될 경우에는 뭐 회계상의 문제가 된다든가 재무제표상의 좀 어떤 예의가 있을 때는 이번 거는 아무래도 이거 같습니다. 너무 급등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상장하자마자 하루 좀 조정을 받더니 쭉쭉 올라가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6월 10일 날 상장이 됐고요. 네이버가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년 만에 포털 사이트 업체가 지금 현재 상장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줌 인터넷이 오늘부로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고 현재 제가 네이버가 좀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18조 5천억 이 정도가 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의 지금 현재 비중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2017년 기준으로는 2%를 돌파하는 비중을 2%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1.1% 그리고 현재 올해부터 6월까지 보면 0.7% 오히려 검색 엔진 쪽에서의 포털 사이트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구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토종 포털 사이트 중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줌 인터넷이 뭐요?라고 하실까 봐 요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가끔씩 보면 요게 떠요. 줌 사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줌 사이트가 여기 제가 지금 이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요게 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시는데 아마 이스트 소프트 쪽 알집 깔고 나서 가끔 보다 보면 이걸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상당히 좀 보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협업을 함으로써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집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2017년에는 줌 인터넷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죠. 매출 비중이 아니라 검색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가 올해 들어선 한 0.7% 비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현재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차별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개방형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된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다른 데서 보지 않았던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2015년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2016년까지, 2017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게한10%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성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바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PC의 어떤 포털 사이트의 개편보다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 보다 공격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만 된다면은 지금 매출이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모바일 쪽의 광고도 조금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거나 모바일 쪽에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나온다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신선하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스펙과 같이 합병돼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기업 자체의 움직임은 포털 사이트 업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시고요. 일단 점유율은 한1% 정도, 현재로서는 1%.
1.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키움증권에서 SK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닷컴 운영업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내용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와 모바일 앱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모바일 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자동차 줌 이런 것도 하고요. 이제 육아 줌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특화된 부분 쪽에서 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에 꼭 하나씩 계속 서비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는 아마 펫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모바일 시장 쪽에서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그러니까 자체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제 맞춤형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이것은 일단 기대감을 먼저 싣고 있어요. 주가에는요.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상태는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장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급의 수상타로 줌 인터넷 살펴봤습니다.